10월 29일 날 홍대 쪽에 있는 사무실 계약이 끝난 날인데 마침 그날 여기 들어오는 입주한 날이어가지고 그 일주일 전에 신청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임대료가 없어요. 전기세랑 임대료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여기 돈을 내는 건 정말 한 푼도 없어요. 그냥 돈 한 푼 없이 와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엄청난 뭐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누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었어요. 영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돈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뭐를 만들고 싶다 하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런 한정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는 없겠다. 이를테면 저희가 항상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은 매번 기관에다가 뭔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겨우 돈을 받거나 그것도 다 못하잖아요. 뭐 카메라나 여러 가지 장비나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약간의 이제 약간의 예산만 있으면은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자금 문제는 여전히 좀 여전히 낡은 방식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던 거고 그 중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사이트 중에서는 살아남은 유일한 사이트 있고 지금도 이쪽 분야에서 가장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규모로나 질적으로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물론 별 생각 없이 시작은 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있죠.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데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근데 저희는 사실 그 당시에도 어려운 건 비슷했는데 이거를 계속 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계속 했던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최소한 방해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왔을 때 내가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시스템 너무 엉망이어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뭔가 보안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고 SNS를 뜨고 막 이러면은 결제는 정말 저희가 자부하건데 국내 어떤 사이트가 제일 쉽고 그러니까 그 쇼핑몰이라고 해도 저희 같은 사이트가 없고 모든 환경에서 아무런 그런 걸리적거림 없이 거의 뭐 3단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도 그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런 그런 커뮤니티 없이 내가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있어가지고 사이트에 올린다고 해가지고는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뭐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없고 있는데 뭐 뭘 믿고 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 텀북 같은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좋아하고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뭔가 작업은 같이 해야 돼. 계속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캠페인을 딱 오픈했을 때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 그거 하면서 진짜 힘들었다고 많이 하는데 좀 과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작업자가 제공하는 선물들, 피드백들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임을 만드는데 뭐 그 게임에다가 처음부터 제가 얼마를 돈을 밀어주고 그 작업자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게임에 어떤 뭐 나오는 뭐 책상이나 벽면에 내 이름도 새겨지게 되고 그 나오는 게임의 최초 카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자체의 재미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약간 인간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 결과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산업에 주는 그런 상품이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재미를 주지 않나 해서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단점은 꽤 오래 단점은 톰블록이 참 신기한 게 저거를 지금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냥 그만두고 싶다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미 뭐 9월 며칠 날 마감된 프로젝트 있고 뭐 8월 며칠 마감된 거 있고 지금 쭉 다 걸려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서비스 안 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책임감은 당연히 느끼고, 너무 느껴서 좀 벗어날 때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저는 학생인 게 제일 좋고, 작년에 가장 좋았고, 제 삶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가라는 게 이제 들어야 되니까 주변에서. 하여튼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일단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하니까 혼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항상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뭔가 규모가 있는 일을 하려면 당연히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팀이 상당한 신뢰 기반이 구축되는 팀이어야 돼요. 먼저 빨리 실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나 그런 창업이라고 지금 한정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일을 시작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헌신을 해야 되고 굉장히 자기를 많이 보관시켜야 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어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되게 많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정말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문제를 붙잡고 일하는 게 좀 적절한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저는 뭐 오히려 딱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정말 마스터하고 싶어지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치면 저도 아직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이게 그게 하나하나 클리어가 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경지를 향해서 가는 경험이 있겠죠. 정말 이젠 정말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아직 저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